아저씨, 네네. 이거 요술가위라고 했는데 왜 요술가위예요? 네, 이모님 알고 마세요. 이거는 초등학교 학년이 아이를 보면서 대상받은 가위인데요. 예. 집에 있는 가위는 이모님 농 아니고 다 뭐든지 다 잘려요. 예. 딱 두 가지 안 잘려요. 예. 이렇게 얇은 내 분이대나 예, 예.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익기 전에 잘라서 안 잘려요. 안 그렇지. 거. 네. 얘는 두말 할 것도 없다. 예. 이것도 우리 엄마가 그 뺏었는데 왼손으로 아무 가위도 없고 잘라버려요. 이렇게 얇은 내 분이대 잘리면 두말 할 것도 없다. 아이고 잘자. 그래서 두말 할 것도 없다. 고기는 뭐 다 할 것도 없다. 그래서 요술가위 되는 거예요? 근데 이것도 가위 우리 엄마가 한 6, 7년 썼잖아요. 네. 다른 걸 다 잘려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얇은 거 안 잘려요. 안 잘려요? 손톱이야. 근데 얘는 두말 할 것도 없다. 아.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와주시면 아 가위 하나 잘 샀다. 그렇게 해야 돼. 그러니까 우리 이모님들 다 있어있어 뭐 2,000원짜리 뭐 2,000원짜리 다 있어 몇 개월 쓰다 보면 잘 안 들어. 네. 내가 그래서 쓰면 딱 2년만 쓰고 그래도 많이 아빠는 얼마나 짜진 거야? 하나에 한 3개 만 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야. 근데 가위는 이모님들 한 명이 아니라 천원짜리부터 몇만 원짜리 얘는 냉동 고기나 냉동 소스를 다 잘라버립니다. 어? 이거 얼은 것도요? 그럼요. 여기에 보시면 다 나와있어요. 냉동 고기나 냉동 소스를 필요 없이 자르는 거예요. 아까 절삭용을 보여드리게 되면 놓고 자를 일 없어요, 우리 이모님이. 그 두 분 함께 자른다 이거예요. 그래서 다 먹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모님이 이런 걸 하나 써주시면 진짜 좋아요. 그냥 다이소에서 사서 쓰지 마세요. 절대 후회 안 해요. 그럼 세 개 반은요, 이모님 하나 쓰고. 아들 하나, 딸 하나. 근데 가위가 많으니 어떻게? 응, 아니 가위는 다 있지. 가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? 근데 안 들어도 우리 이모님도 애착 때문에 못 버린단 말이에요. 예, 예. 응. 그래 안 하면 가위 갈아 쓰시던 거 이거. 제가요.